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랜만에 걸어보는 한국. 오늘은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은 서울 합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주시면 오늘 우리가 갈 절두산 순교 성지가 나옵니다. 절두산은 우리나라 카톨릭의 성지 중 한 곳인데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는데 누에의 머리를 닮아 잠두봉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의 절두산, 어마무시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병인양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카톨릭은 전세계 유례 없이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학문으로서 배우면서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죠. 천주교가 아닌 천주학이라고도 불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 천주교 박해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중 1866년 2월에 일어난 병인박해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 펠릭스 클레르 리델 신부가 청나라로 탈출하여 이 박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이 조선을 침공한 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자, 절두산 순교성지 도착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올라가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순교성지인데요. 1956년 천주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62년에 순교기념탑, 67년에 병인박해 100주년을 맞아 성당과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는 교육관인데요. 안에 다양한 전시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는 절두산에서 순교한 것으로 밝혀진 33명의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말고도 받게 받은 신자 수는 훨씬 더 많겠죠. 기념비는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인들을 기리기 위한 것, 가운데는 조선시대 쓰였던 형틀인 칼을 상징하는 조각과 순교자들, 오른쪽은 잘린 머리와 또 다른 순교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 탑 뒤편에는 순교한 것으로 밝혀진 분들의 성함과 순교한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탑에는 실제 기록에 무명인으로 기록된 4명을 비롯해 당시 이름 없이 순교한 수많은 분들을 위한 무명 순교탑이고요. 가운데는 이름이 확인된 16명의 순교자, 오른쪽에는 13명의 순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목이 잘린 조각은 한눈은 뜨고 있고 다른 한쪽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팔마를 든 예수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증언한 순교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팔마를 든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걷기 전에 예수상 맞은편에는 당시의 참혹함을 상상할 수 있는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이제 눈앞에 마더 테레사 상과 성당이자 박물관 건물이 보입니다. 이게 형구 돌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를 소리 없이 죽여라 해서 만들어진 잔혹한 돌입니다. 가운데 목을 집어넣고 밧줄을 당겼다고 합니다. 이건 최초의 한국인 주교 노기남 대주교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비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13위 순교자의 초상화와 또 예수님을 형상화한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당과 박물관의 입구인데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천주교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세요. 이 작품은 이곳에서 첫 순교자 가족으로 기록된 이의송 가족을 형상한 겁니다. 손에 묶인 밧줄과 목이 당시의 처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옆으로 가시면 동굴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절두산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여의도가 있네요.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이죠? 한때는 이곳이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정말 가득했다고 합니다. 병인양요 이전에는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던 것이 세남터와 서소문이었는데 병인양요 때 천주교 신자들이 프랑스 함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두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모조품인데요.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서양을 배척하기 위해 세운 척화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관 신부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이끌고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길입니다. 특이한 점은 조선시대 당시 썼던 기도문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점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두산 가운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은 마카오에서 비밀리에 사제 수업을 받고 그 당시 5개국어가 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1845년 상하이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1년 뒤인 1846년 세남터 성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곳 절두산 성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모 마리아상, 절두산 성지에 참배한 적도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등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합정역에서도 가깝고 바로 앞에 한강공원도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성지 순례도 하시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